막판 기억나시나요? AI 윤석열입니다. 이것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AI 이재명입니다. AI 이재명. 지난 대선 큰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.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입니다. 이런 선거운동 오는 4월 총선에는 사용 못합니다.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습니다. 표면적으로는 4월 총선 90일 전인 11일 오늘부터인데요. 실제로는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한 달이 지난 29일부터 사용하면 안 됩니다. 출마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도 물론입니다. 어제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는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 오늘부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.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, 보고서 또는 축사나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고 후보자의 경우도 방송이나 신문, 잡지,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도 없습니다. 공무원, 정부투자기관, 지방공사,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,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1일까지,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.